원피스 악마의 열매 각성자 강함순이 탑회. 극장판도 포함이니 감안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12옥졸수 임펠다운의 옥졸들인데 평소 레벨 3 이하의 층을 배회하면서 주기적으로 죄수들을 고문하는 미친 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루피의 기어 세컨드 공격과 여러 공격을 받아도 다시 초재생하는 미친 탱킹력도 가지고 있죠. 베가펑크의 악마의 열매 각성 설명에 의하면 동물계 각성은 초인계와 달리 자신의 신체를 뚜렷하게 발달시키는 대신 악마의 열매에 깃든 동물의 의지가 능력자의 정신에 영향을 미쳐 인격을 잡아먹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하지만 얼빠진 모습을 보이는 대신 그의 회복 능력은 지린다고 하죠. 9위 길드 퇴소로 초인계 골드골드 열매 능력자로 현실판에서 저 열매만 있다면 떼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공격력이 관건이므로 그렇게 효율적인 열매로 보이지 않아서 9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활용법은 주위에 있는 황금을 조종해서 촉수처럼 상대를 때리거나 구속하고 벽을 만들어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고대 거인족에 필적할 정도로 거대한 황금상도 자기 몸처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죠. 게다가 안구 부분의 압력을 높여서 고열로 달궈진 황금을 발사하는 원거리 공격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녁에 공기 중에 금가루를 흩날리게 해놨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타인을 산 채로 도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각성하면 통제하는 황금의 상태를 즉각 감지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이 다루는 황금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이죠. 파리카쿠 육식의 고수로 2년 전에도 CP9의 2인자이자 조로와 싸울 정도로 강자였으며 당시에 조로와 막상막하로 싸우다 겨우 패배할 정도였습니다. 백수 해적단의 2인자를 꺾은 이후에 조로와 몇 합 정도 겨루는 걸 보면 루치와 마찬가지로 2년 전 시점보다 훨씬 강해진 듯합니다. 그리고 최종장에서 예전보다 더 강해지게 되면서 각성 모습도 등장하게 되었는데 먼저 각성품이 등장한 루치와 마찬가지로 어깨 주변의 날개옷 형상에 불꽃이 둘러지고 머리의 뒤통수에서부터 목으로 이어지는 갈기 부분도 전부 불꽃이 타오르는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다 기린의 목도 예전 이상으로 유연하게 채찍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아쉽게도 CP0 스투시의 배신으로 잠들어서 싸움을 더 못 보게 되었지만 그래도 몇몇 장면을 보면 그의 강한 폼도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7위 도플라밍고 루피에게 킹콩건으로 넉다운된 도플라밍고는 그래도 칠무의 중 가장 강한 인물로 뽑혔었으며 해군 중장 스모커를 그냥 갖고 놀 정도로 실력이 출중하고 아오키지에게 쫄지 않는 미친 깡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신해군 대장 후지토라에게도 킥을 날리는 깡도 보여주었죠. 초인계 실실열매 능력자로 이 실은 단순한 실이 아닌데 후지토라의 운석을 가볍게 자르는 날카로운 실이며 거의 손짓만으로도 참격을 날리는 셈이죠. 그리고 악마의 열매 능력이라서 실로 만든 세장은 해군 대장 후지토라의 무장색으로도 뚫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능력을 각성하면 지면이나 주변에 있는 건물마저 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도플라밍고 정도가 되면 마을 하나를 통째로 실로 만들 정도죠. 루피는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온갖 것들이 실이 됐잖아 라며 초인계가 아닌 것만 같아 라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지면에서 떼자 실로 변한 지면이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가스레드를 사용할 때 하늘을 날면서 지면을 변화시킨 실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꼭 지면에 닿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실 열매의 가장 큰 장점은 넓은 범용성에도 체력 소모가 거의 없습니다. 광범위 조종이나 세장, 실 분신 등의 막대한 실을 내뿜는 기술을 사용해도 지치는 기색이 없었고 한계에 가깝게 지친 상태에서 각성을 통해 마을 전체 규모의 실을 다뤄도 전혀 무리가 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죠. 정말 주인을 잘 만난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실실 열매를 도플라밍고급의 잠재력을 지닌 강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복용했다면 그저 평범하게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 급의 열매가 되었을 것이죠. 6위 유스타스 키드 현재 빅맘을 날려버린 장본인이자 샹크스에게 카무사리 한방 컷을 당한 유스타스 키드는 최악의 세대이며 초인계 자기자기 열매 능력자입니다. 각성을 하여 생각보다 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어사인이라고 생명체를 포함한 주변 환경에 자력을 부여하여 살아있는 생명을 자석으로 만들어버리죠. 상대는 자력으로 인해 쇠붙이가 계속 달라붙어 행동에 큰 제약이 가해지며 무엇보다 키드의 공격에 저항이 불가능한 미친 폼 기술이죠. 자성이 없던 물체에도 자성을 부여할 수 있기에 공격의 범용성도 높아져 기존 쇠붙이로 한정돼 있던 공격이 만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탈바꿈한 것이죠. 쇠붙이가 존재해야 한다는 자기력 능력의 최대 약점은 남아있기에 고철이 없는 상태에서는 상대를 자석으로 만들어봤자 달라붙을 고철이 없어 똑같이 무용지물이어야 하나? 이 문제는 그냥 키드가 붙이고 싶은 물체에 반대 자극을 부여하면 되는 덕에 각성 상태에서는 쇠붙이가 존재해야 한다는 약점이 사라진 거나 다름없죠. 타 사물까지 능력에 동화시키는 게 초인계 각성의 특징이긴 하지만 특이하게도 각성 능력 중 흔치 않게 생명체에게도 직접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죠. 5위 루치 이명 살륙병기로 불리던 로브 루치는 CP9 소속일 때 루피에게 패배하고 다시 성장하여 CP0에 들어갔습니다. 동물계 고양고양 열매 모델 표범으로 먹으면 표범의 힘을 얻는 열매입니다.
능력을 사용하면 고양이과 특유의 유연함과 육식 동물의 힘과 흉포함을 두루 갖춘 야생표범 그 자체가 되죠. 격투전에 있어서 최상급의 힘을 발휘한다고 원피스 블루딥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격투전에 능하다는 특징이 계속해서 강조된 만큼 인수형 상태에서는 근육이 크게 늘어나고 그만큼 근력도 증가하여 공격력과 속도가 변신 이전에 비해 월등히 빨라지는 미친폼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능력자가 육체를 단련해 사용하는 기술인 육식에 극에 달한 로브 루치인 만큼 시너지가 매우 최상으로 달리고 있죠. 때문에 루치는 전초전에서는 인간형으로 싸우다 본격적으로 전투에 임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인수형 상태가 되며 동물형으로 전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로브 루치는 워터세븐 편에서 루피에게 패한 뒤로 계속 수련을 거듭한 끝에 각성의 경지에 도달했고 에그헤드 편에서 이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몸이 좀 더 슬림해지고 날카로운 표범에 이빨이 생겼으며 상반신에 불꽃이 일렁이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각성 상태에서는 엄청난 스피드를 가졌으며 센토마루를 기습 공격했음에도 루피와 센토마루 둘 다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였죠. 회복력도 경이로운 수준까지 올라가서 보통 상황에 일격을 맞으면 고대종이라고 해도 대개 한 방에 부서지는데 로브 루치는 의식을 잃을 뻔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잠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데미지를 상당 부분 회복해서 다시 전장에 복귀했습니다. 또한 동물계 각성 능력자는 옥졸수들처럼 모델이 된 동물의 의지에 인격이 잡아먹히는 경우가 많으나 로브 루치는 본래의 인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희귀한 사례라고 하죠. 원래부터 루치가 피를 탐하는 짐승에 가까운 인간이라 열매의 인격과 상성이 잘 맞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4위 로우, 빅맘을 날아가게 만든 2인 중 한 명이자 사왕 검은수염 상대로 피를 토하게 만든 제2의 흰수염 로우는 유스타스 키드에 비해 사왕을 상대로 그래도 데미지를 입히고 진 게 비교가 되어 4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초인계 수술 열매 능력자로 자신을 중심으로 수술실인 룸을 생성하여 사람들을 썰어버리죠. 이 공간 안에서 온갖 공간 조작 능력과 수술에서 따온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생성과 유지만 해도 체력을 소모해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 열매의 능력은 룸 내부에서만 발동하기에 전투 시에는 무조건 룸을 생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성을 했을 때 검에게 룸을 씌어 룸을 크게 발동 안 해도 검을 크게 만들어 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내어 매우 사기적인 능력이죠. 그리고 쇼크 빌레라는 기술이 있는데 칼날에서 충격파를 발산해 관통한 대상의 내부를 파괴하는 기술이어서 겉이 딱딱한 빅맘이나 카이도우에게 크게 한방 데미지를 낼 수 있는 기술이다. 빅맘마저 피를 토하며 매우 애먹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감마 나이프와 비슷한 기술이죠. 그리고 이걸 극한까지 가면 핀처 빌레라고 칼날을 극도로 길게 늘려 대상과 바닥까지 뚫어버리고 충격파를 발산해 관통한 대상의 내부와 바닥을 엄청나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작중 위력이 무시무시한 편으로 섬을 아예 뚫어버려 길고 거대한 구멍을 만들어버렸고 이후 오니가시마 지하를 뚫고 와노쿠니 지하 마그마 부근까지 싱크홀을 뚫는 미친폼 기술이죠. 상대가 강철풍선이라고 불릴 만큼 말도 안 되는 내구도를 지닌 빅맘이라 이걸 막고도 버틴 것이지 이 정도의 파괴력은 원피스에서도 손에 꼽는 엄청난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더불어 처음에 로가 검으로 빅맘의 몸을 꿰뚫은 이후에 곧바로 기술을 발동시키지 않고 그 뒤로도 한참 동안 빅맘의 주먹을 계속 얻어맞아 가면서도 좀 더 늘려야 한다면서 피를 토하며 버티다가 검이 지면에까지 꽂힌 이후에야 기술을 발동시킨 걸 보면 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력이 증폭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위 샬록 카타쿠리. 샹크스와 같이 조금 앞에 미래를 볼 수 있는 견문색을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드도 공격하기 전 샹크스의 미래 견문색 때문에 그 공격이 막혀 한방 컷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카타쿠리는 초인계 쫀득쫀득 열매 능력자로 숙련도와 응용력은 물론 극한의 영역까지 단련한 패기 그리고 강력한 신체 능력과 체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강자입니다. 자연계에 버금가는 형태 변형을 보이지만 초인계이기 때문에 패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고무고무 열매처럼 탄성이 있기에 고무인간처럼 타격을 튕겨내는 방식으로 타격 면역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배지에 기관총을 맞았을 때 총알이 자연계처럼 통과하는 게 아니라고 무고무 열매처럼 몸이 늘어나며 무효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매 또한 각성을 하여 땅을 못지로 그냥 바꿔버리는 모습이나 떡을 지면 위에서 올라오게 만들어 무장을 입힌 공격을 퍼부는 미친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2위 더글라스 블릿. 과거 로저의 적단의 선원이며 해적왕 골디 로저에게 끝없이 도전했으나 로저가 해적단을 떠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그를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투 실력 또한 대단한데 최악의 세대 이론을 가볍게 갖고 노는가 하면 루피가 기어포스 스네이크맨으로 변신했을 당시 1대1 난투전을 벌였지만 스피드 또한 루피랑 비슷하여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성한 찰강찰강 열매의 능력으로 섬 전체로 능력을 뻗어 크기를 무한대로 불릴 수 있으며 버스터 콜로 해군마저 불러들인 것도 모두 전함과 무기들을 모조리 합체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블릿은 볼사리노와 이슈가 포함된 버스터 콜까지 없애버릴 자신이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루피와 다른 동료들의 합작으로 블릿은 결국 패배하였습니다. 대망의 1위 루피.
루피는 현재 미래의 견문색, 폐위감, 닿지 않는 무장색까지 폐기마저 극한까지 끌어낸 상태이며 초인계 고무고무 열매도 각성을 하여 태양의신 리카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구사왕 카이도우에게 아주 큰 주먹을 선사하여 지하까지 내려꽂는 미친 폼을 보여주었죠. 그 다음 CP0 로브루치를 아주 농락하며 재미있는 싸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해적왕이 될 루피는 더욱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강함은 매우 최강인 것은 틀림없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